첫 번째로 동해 냉해 강해지고 내년에 꽃눈 충실해지고 그 꽃눈으로 인해서 과실이 좋은 과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비료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료 먼저 비료가 먼저 들어가야지 우선입니다. 왜냐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텔비는 천천히 먹는 음식이라고 보시고 이 화학 비료는 조금 서둘러서 흡수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죠. 진짜 오랜만에 또 찾아뵙네요. 네. 네. 또 오셨군요. 왜 이렇게 얼굴 보이는 거예요? 바빠요, 바빠. 아니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네. 이제 다 수확을 했잖아요. 감사 비료라고 하잖아요. 네. 가을 되면 또 이제 그 수확 끝나고 비료나 퇴비를 하시는데 이걸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게 비료부터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 퇴비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공통된 건지 또 작물별로 또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건지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두 가지 다 비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화학 비료고 이쪽은 유기질 비료일 뿐인데 다 비료라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유기질 비료는 말 그대로 유기물의 베이스로 돼 있는 거고 화학 비료는 식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화학적 성분 기본으로 돼 있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과수농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좋은 게 고품질 농산물, 대과 그리고 건강한 나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감사비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감사비료라고 하면 수확 끝나고 나서 나무는 수확이 끝난 후에 내년도 양분을 저장하는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양분을 원활하게 충분히 이제 공급을 받아서 나무가 저장을 해놓으면 첫 번째로 동해 냉해 강해지고 내년도 꽃눈 충실해지고 그 꽃눈으로 인해서 과실이 좋은 과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비료를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은 퇴비나 이런 것들은 낙엽이 좀 질 때쯤 이 퇴비는 내년에 사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땅에 계량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가을 이후에 잎 지고 나서 가지나 잎을 떨어뜨린 다음에 같이 섞어서 토양에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비료 먼저 하는 거예요? 비료가 먼저 들어가야지 우선입니다. 정상적입니다. 왜냐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니까 퇴비는 이제 완숙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완효성으로 이렇게 천천히. 그렇죠. 퇴비는 천천히 먹는 음식이라고 보시고 이 화학 비료는 조금 서둘러서 흡수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십니다. 비료는 이제 원체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비료 저희가 리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퇴비가 제일 이제 농산물에 많이 하는 게 우분, 대분, 돈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이 각각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비료의 가장 기본은 질소질. 성장력을 힘을 받쳐주는 질소질 기준으로 가는데 개분이 질소 성분은 가장 좀 많이 올라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이 돈분, 그 다음이 우분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게 뭐 어떤 특징에 따라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채소도 마찬가지고 뭐 과수도 마찬가지인데 내 밭에 지금 힘을 실어서 쭉쭉 끌어올려야겠다 싶으신 밭은 개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내 나무는 수세는 안정적이고 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과실을 좀 충실히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산질이 좀 더 많은 이제 우분 쪽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비료들은 이제 개분, 돈분, 우분들이 막 이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섞여져 나오는 게 많고 특별하게 이제 개분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개분은 또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그 육개분, 닭이 이제 큰 닭들이 살던 개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좀 이런 게 많고 질소분, 양질의 질소분은 나오기 좀 어렵고요. 이제 산란 개분 같은 경우가 지금 개분 중에서 깨끗하고 좋은 개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육개분하고 산란 개분하고 차이가 좀 나요. 왕겨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는 것들 그런 개분은 육개분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을인데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뭐 비료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뭐 가을에 이제 수확 직후에 추천해 드릴 만한 비료는 꼭 굳이 뭐
이거다라고 선택하시기보다는 흡수력이 좋고 지금 활용도가 높은 비료들인데 대부분 질소인산 가리가 고르게 좀 섞여 있는 비료들이 좋습니다. 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뭐 21-17, 17 같은 경우도 비료 구성은 좋아요. 좋은데 이제 21-17, 17 같은 경우는 수도작용으로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가 조금 비율이 조금 적죠. 많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질산태 비료가 지금 들어가 있는 원형 복합 비료라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비료들이 매장마다 다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서 그건 상담 받아보셔서 추천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비료를 그 사가지고 가서 보통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많이 뭐 네. 기계가 있으신 분들은 기계로 뿌리는데 어떻게 좀 뿌려야지 골고루 잘 맞게 뿌리는 거예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비료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셔서 구입을 해 오시는데 이걸 나무에 얼만큼씩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몇 포를 이제 사다가 뿌려야 될 것인가,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 없고 내 밭에 있는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내 나무에 맞춰서 실제로 내가 올해 이 나무의 착과량을 조금 무리하게 지금 과실을 맺혔다, 과일이 작았다, 근데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과일이 작았다는 분들은 비료량을 더 주셔야 돼요. 지금 주시는 비료는 탈이 없습니다. 감사비료이기 때문에 탈이 없어요. 근데 봄철에 이제 작년에 내 나무가 약했으니까 비료를 줘보자, 거름을 많이 해보자 하면 그건 탈이 납니다. 장마철이라든지 생육기 때 탈이 나니까 지금은 조금 넉넉하게, 그렇다고 뭐 왕성한 나무한테 넉넉해 주실 필요는 없고요. 나무를 가감하셔서 얘는 좀 더 주고 얘는 좀 덜 주고 나무별로 저희 애들 키우듯이 이렇게 가감을 잘 보시고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과다착과의 경우에는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장 양분을 많이 소진한 상태에서는 지금 감사비를 막 준다고 해서 이게 다 차올라오진 않아요. 충분히 날씨도 좋고 비도 좀 받쳐줘야 되고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량이라든지 착과량 그리고 수세 조절 이런 걸 좀 염두를 많이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도 지금 비료 이런 거 보조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어떤 거 지금 판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 수 있어요? 뭐 저도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는데 이게 워낙 많은데 기본적으로 퇴비를 선택하실 때 퇴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부숙이 잘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로 사용이 되어 있는지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갭은, 돈분, 우분이 어떤 배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톱밥으로 돼 있는지, 뭐 왕기로 돼 있는지, 어떤 제품이 구성이 돼 있는지를 보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냄새를 잘 맡으셔야 돼요. 맞아요. 요즘에 만약에 좋은 업체들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눅눅하고 그리고 악취가 나거나 이렇게 하수구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퇴비는 사실 좋은 퇴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퇴비를 구분하실 때 조금은 뭐 복잡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냄새를 꼭 맡아보시고 그 냄새가 최대한 좀 적게 나고 좀 고소한 냄새가 나는 퇴비를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보시면 되세요. 저도 뭐 퇴비 공급도 하고 유기비질 지원 사업 때문에 퇴비도 공급하고 또 뭐 퇴비도 종류도 많습니다. 뭐 일반 뭐 개분부터 해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가축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입상 그 다음에 이제 유박 같은 경우도 있고 콩나물 유기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분도 있고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가격대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라서 이따가 참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어분 비료고요. 이제 어분이 75% 골분이 10%인데 보통 어분과 골분이 이 식물이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바로 활용도 되고 그래서 어분 골분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제품이 유기질 비료 중에서 가장 좋은데 그에 반해 또 가격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얼마인가요? 이 어분 골드 같은 경우가 한 19,000원대 정도 되니까 이제 유기질 지원사 보조를 받는다고 해도 17,500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감사비료로 가장 기본형. 이제 감사비료 가장 기본형입니다. 보시면 12,7,9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질소가 12%, 인산이 7%, 가리가 9%인데 네모칸이 쳐져 있으니까 이거 황산가리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고토 붕소까지 고토 2% 붕소 0.2% 들어가 있는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가 감사 비료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때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 2만원?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사이?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 보시고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가축푼 1등급 이제 탭인데요. 이게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가축푼 탭이고, 유기물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나라 어쨌든 유기질 비료는 질소인산 가리를 어느 정도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분 50%, 우분 20%, 돈분 5%, 뭐 폐사료 5%, 톱밥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제 글씨가 나오고, 유기물 30% 이상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체크할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냄새를 좀 맡아봐야 돼요. 냄새를 좀 맡아보시면 보시면 여기 구멍들이 나 있거든요. 숨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어느 정도 냄새를 맡으실 수 있어요. 맡아보시면 좋지 않은 냄새들이 날 경우에는 그건 피하시는 게 좋고, 이건 개분도 산란개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이 회사 제품을 지금 몇 년째 취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런 게 이제 2,500원 정도 가는 거죠. 와, 갑자기 확 싸지네. 네. 이제 원래는 한 4,000원 정도 되는 건데 그 유기질 지원사 국가 보조가 있으니까 1,500원 정도 농사 지시는 분들에 의해서 농업 경영체능 돼 있으신 분들은 1,500원 지원 보조가 있어서 2,500원 정도로 이제 구매를 가능하시죠. 그 저희 구독자분들 유념하실 게 저희가 신 대표님 바쁜데 이렇게 모셔가지고 영상 찍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커버하기는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영동 분들은 뭐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데 타 지역 분들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분들 농자재상이나 뭐 농약사 이런 데 이용하시는 게 요 제품 또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그럼요. 맞습니다. 어차피 다 이제 뭐 문의 전화 많이 주세요. 뭐 제출제도부터 해서 전화 주시는데 대부분 주변에 가시면 다 전문적인 농약사 사장님들 계시거든요. 네. 제품도 다 있고 그분들도 저만큼 다 지식들이 있어서 편하게 가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요거 지금 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밭에 한번 요거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나중에 또 요거 주문해가지고 한번 뿌릴 때 한번 도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